안녕하세요. 대접하십니다. 드디어 48 마룡 21렙 찍었습니다. 와. 이거면 이제 젠도 끼고 생방송에 조금 리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초월까지 하면 되죠. 랩다 한번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. 와, 거의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. 진짜 많이 썼어요. 이거를 거의 100개를 썼어. 랩다도 120개인가 130개인가 쓰고요. 그다 보상용도 좀 키워놓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얘네도 부하가 7.0으로 돼버렸어요. 네, 놀랬습니다. 마룡한다고 했는데 얘네 둘만 되고 별로 안 남길래 나머지는 그냥 냅뒀죠. 그 꽁으로 두 개 했으니까 가이드긴 부분이고요. 언제 다 키우나요? 뭐 다 키워야죠 뭐. 근데 진짜 확실히 이 레벨업 할 때 이게 잘못 키더라고요. 스페셜이 체감이 확 달라요. 뭐 없으면 이거 써야겠지만. 자, 이렇게 해서 21렙 이렇게 찍었는데요. 초월까지 갈. 형, 초월 나 어떻게 찍냐? 아니, 꿈의 세계를 가야 초월할 수 있는 건데? 이건 각성인데? 어떻게든 퀘스트를 깨서 생방송 전까지 여기 가야겠네요. 드빌트 퀘스트는 갸풀. 이거부터 깨야겠네. 왜냐면 지금 꿈의 세계를 못 가요, 퀘스트 때문에. 어이쿠. 진짜. 그러네? 어딜 가도 초월을 못하네? 미쳤죠? 예, 네,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아마도, 네. 퀘스트 깨야 될 것 같습니다. 트와일라이트 되고요. 진짜. 큰일 났네. 아이고. 드빌2는 갸뿔. 일단은, 네, 깨보겠습니다. 뭐, 다이어트 아직 5,000개가 됐는데. 생각해보니 저걸 까먹어서, 네. 좀 초월을 못했다. 가보겠습니다. 뿅.